뭐? 지사의 수술비, 보험비, 보험료가 두 배나 뭐? 인상된다고? 그것도 18까지? 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빨리 준비해야겠다, 빨리!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12월 초부터 D사의 수술비 보험이 19일자로 보험료가 거의 80%에서 100% 이상, 100% 이상이면 기존의 보험료보다 2배 이상 인상이 되는 건데요. 자, 왜 D사의 수술비 보험이 이렇게 인상이 될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일단은 D사의 수술비 보험은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었어요. 물론 연계 조건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모든 보험사가 상해 사망, 뭐 후유장이나 혹은 중환자실 입원일당이나 연계 조건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D사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보험료가 처음부터 워낙 저렴하게 산출이 되다 보니까 5종 같은 경우 1,000만원 넣어도 보험료가 1,000원 안팎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동종 업계인 뭐 라이벌이죠. K사나 H해상, M사 같은 경우는 5종 기준으로 1,000만원 넣게 되면 보험료가 15,000원, 2만원, 25,000원 나오니까 거의 16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되긴 합니다. 자, D사의 수술비 보험은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보험료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원상회복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할인은 아니지만 D사의 수술비 보험 5종 기준으로 매우 저렴하고요. 3종 같은 경우로도 아무래도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100만원 초과 시에는 19일부터는 4종을 의무적으로 1,000만원 넣어야 된다는 단점 때문에 보험료가 아주 가파르게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수술비 보험을 많은 분들이 찾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술비 보험의 혜택을 많이 보신 분들, 특히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안다고 말 그대로 수술비 보험도 정말 많이 청구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술비 보험에 보험도 많이 받고 재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두 개든 세 개든 중복해서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연락이 오고 있다는 거죠. 아쉽지만 수술비 보험만 따로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병력이 많던가 아니면은 뭐 수술비 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보험 청구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00명이 예를 들어 전화가 왔으면 80명 정도는 거의 탈락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수술비 보험은 정말 가성비 대비 사고 곰탕 우려먹듯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실손보험 병원비 다음에 보험금 지급검수가 정말 많이 발생이 되는 보험 중에 1위가 수술비 보험이다 보니까 심사를 좀 까다롭게 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D사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가 40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되고요. 또한 매회 반복적으로 생보약관이죠. 다빈도 질환,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뭐 치액이나 요실금, 제왕절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자주요. 그리고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4조 5종이 매우 저렴하고 또 1종이 20만원, 2종이 50만원, 3종이 200만원, 비관혈이 1, 2, 3종이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비관혈 수술도 자주 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 종수술비가 매회에서 365일에 한 번밖에 보장을 안 될 것으로 일단 예고가 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실손보험 다음에 수술비 보험이 하도 지급건수가 많고 수술비 보험 몇백만원 때문에 일부러 병원에 가서 레이저, 냉동치료, 전기소장 간단한 수술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의료비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술비 매회 반복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365일에서 한 번으로 제한을 해라 이러면서 내년부터 많은 수술비 보험이 변동상도 있고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D사 같은 경우는 19일부터 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시기 때 준비하시고요. 저 보호망도 이올날 솔직히 회사 가기 싫은데 문의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